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뭐 세계 경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방향성을 잡는데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내년을 또 맞이할 준비까지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 쪽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목표치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에서 5.2%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라고 놓고 보면 긴축은 계속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아마 이 목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국제금융센터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3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제가 정말 귀한 한분 모셨습니다. 재정경제부, 또 기획재정부, 국가금융발전위원회 등에서 맹활약하셨고요. 지금 국제금융센터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계십니다. 이용재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제가 이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한 다섯 개의 그 신문을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국제금융센터의 금융 속보를 반드시 참고를 합니다. 많이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셔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 2023년 이 세미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11월 17일 날 하셨다 그러셨죠? 예, 지난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에 바라볼 그 세계 경제하고 국제의 주요 이슈와 혹시 위험요인들 어떤 게 포커스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희 센터 분들이 좀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좀그 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요 금융기관 연구소장님들 모시고 같이 종합적인 토론이 될수 있도록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이 정부와 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금융센터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방금도 이런 세미나를 해보시고 하니까 공직에 계셨을 때나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원장으로서의 하여튼 소감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9월 17일 날 취임한 이후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오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금융시장이 동향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일할 때는 좀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의 좀 장기적인 시각에 바라봤다면은 여기는 하루하루를 바라보다 보니까 시간이나 대응할 이런 시간적 여유들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 센터가 20년이 넘도록 국제금융시장을 직접 좀 모니터링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나름 좀뭐 국가 발전에 또그 기업들이 좀또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금융센터에 박사 인력분들이나 연구원 인력이 한몇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연구 인력들이 좀 저희도 총한 50여 명 있고요. 연구 인력들이 한 40여 명 정도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센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날 문을 열기 전에 어떤 조기 경보라 그러면 좀 중장기적이지만 미리 좀 외국의 금융시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걸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마치는 시간부터 자료를 정리해서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속보를 뿌려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대외 분야에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갖고 관계 부처, 즉 기재부나 한국은행도 같이 얼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야, 그러면 정말 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그러니까 예측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일은 CEO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고하실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 어떻습니까? 원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난 한해 어떻다라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한 그렇죠. 해였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나 성장률 전망들이 크게 변동되면서 당초 연초에는 그 슬로우플레이션이라서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좀 기대했었습니다마는 중후반기 넘어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들이 네. 통화 긴축 정책들을 굉장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대응하다 보니까 네. 그 글로벌 경제도 좀 빨리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뭐 저 아시다시피 네. 2월 금년도 2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렇죠. 인해서서 공급망 문제, 특히 에너지와 식량 문제 가격이 예. 이제 크게 떴고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많이 주문받았던 중국에서도 네. 그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3월 달에 이제 상해 봉쇄 조치를 시작으로 해서 봉쇄하다 보니까 네. 그 자기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경제에서 공급망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해항을 봉쇄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물품 공급도 늦어졌고 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냈던 거는 이제 긴축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네. 그것이 파급 효과 하반기에 오면서는 물가 금리에 영향을 받는 이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고 특히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네. 환율들이 높이 뛰면서 각국의 물가상률이 높아지고 예. 서민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높이 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초에 올해 중반쯤 돼서부터는 그 IMF도 그렇고 신흥국의 환율 위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을 그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또 3월 상해 봉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상해 봉쇄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세히 좀 말씀을 여쭤보겠지만 일단 2023년은 국제금융센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도 아무래도 좀 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네. 뭐 이미 IMF나 월드뱅크 또 어제 한국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네. 성장은 더 낮아지고 물가도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네. 여전히 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그동안 그 경제를 억누르고 있던 네. 경제 이적인 요인들 네. 이제 뭐 요즘 중국에서 비롯해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문제가 네. 또 미국 선거 이후에 더 확대될 소지가 많다는 예. 그런 게 다소 경제 이쪽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12월 또 내년 초까지는 좀 시장 동향이라든가 경제 이쪽인 예. 이런 요인들을 좀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좀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뭐 많은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또는 뭐 내년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저번에 조동철 원장도 그러셨지만 지금 이용재 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면 미국이 금리 정책을 아직까지 다 잡은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게 내년 한 2월이나 3월 연준 공개시장 회의가 나와봐야지만 알 것 같다라는 말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금융센터를 보면은 그 메뉴에 보면 이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 코너에 세계 전망치 주요 금융기관에서 내놓는 전망치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는 회원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돈을 내는 회원이 아니라서 못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전망치 OECD, IMF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1%대 뭐 잘해봐야 한 2%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뭐 지금 국제기구들이라든가 네. 이런 IB들이나 뭐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긴축의 효과가 네. 점차적 가시화되면서 성장을 좀 둔화시킬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라든가 투자들이 유축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교역도 좀 많이 축소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 둔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위축돼서 과연 그 경기 침체까지 갈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경제적 요인들이 만약 빨리 좀 해도 된다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되고 네. 중국도 빨리 리오픈이 좀 코로나 3월경에 뭐 많이 이제 리오픈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된다면 좀 경기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인들이 올해 거꾸로 네.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그렇죠. 리오픈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다면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좀 충격을 주면서 또 경기가 더 크게 둔화될 소지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금년 말 내년 초까지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뭐 네. 중단 여부 또 중국 경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좀 말씀 주시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곡물 가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1.1%라고 하는 말씀 주셨지만 44년 만에 뭐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휴전이나 정전으로 간다든지 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될 거고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면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정책을 5.25를 만약에 실링으로 딱 거둔다면 지금 4.25에서 1%포인트 더 올리는 건데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왜 그렇게 전부 둔화, 침체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둔화하고 침체하고 어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아무래도 지금 경기 논쟁에 가면서 이제 과연 그 경기 둔화돼 볼 건지 아니면 이제 과거처럼 경기 침체로 해갖고 네. 마이너스 성장 내지 이렇게 네. 갈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경제에 관련돼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보면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네.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도 민간 소비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그 소득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한 금액들을 해서 네. 민간에서 저축 수준이 높은 걸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직까지는 좀 소비가 유지되고 있어서 네.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네. 플러스 성장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어려운 거는 유럽이 벌써 이제 3, 4분기, 4,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있고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겠냐.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는 둔화되긴 되지만은 조금 유진을 하면서 좀 버텨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미국 또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세 개의 큰 덩치가 큰 경제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지역에 관련이 있고 또 미국은 금리 문제가 있고 중국은 봉쇄 문제와 경제 성장을 예년처럼 한 5%대로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도 세계 경제는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게 이제 막 관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초금리 현상을 놓고 방금 원장님께서 실업률도 뭐 자연 실업률 수준이어서 매우 낮은 상태고 또 저축률도 두 자리 숫자에서 조금은 하락은 했지만 소비력, 소비 가처분 소득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것 같고 미국 경제부터 한번 그 저희들이 진단을 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긴축 정책을 유지했을 때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 연준의 네. 그 통화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 통화정책의 기준은 아마 물가상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네. 그런 그 문제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선거가 끝나면서 네. 미국의 이제 재정정책이라든가 대중국정책 등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둔화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제 자산 시장의 변화에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금년 한 해 주가가 하락은 했고 또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도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앞에서 신흥국의 달러 환율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달러 지수가 110대를 갖다 뚫은 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3년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 달러화의 강세 모습 2022년 특징에 비교해서 2023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제 금년도 이 금융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고 네. 달러는 강세되면서 그 충격이 네. 결국 글로벌 경제에 다 미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효과가 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좀 각국은 또 환율 그렇죠. 방어를 위해서 보유국을 쓰거나 네. 특히 이제 스리랑카나 파키스탕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IMF 이제 구제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 이런 금융시장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정책을 좀 잘못하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뛰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글로벌 아이비돌도 또 뭐 위험 논란도 이제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전반적으로 보기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내년 초면은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금리가 좀 하락되면서 또 주가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에 달러가 강세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금리 차 때문에 주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달러 강세도도 좀 다소 완만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다만 이런 변화의 속도는 과거에도 보면은 상승할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만 네. 좀 안정화되는 시간은 좀 더 기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완만하게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지금 궁금하게 생긴 게 신흥국들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금요일인데 오늘 국제금융센터의 속보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IMF 쪽이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신흥국의 환율 방어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위기가 날 줄로 알았는데 외신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2023년 통화정책의 그 미국 통화정책의 모습이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는다면 결국 그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채권 시장 또 주식 시장 이 자본 시장의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조금은 안정적인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연준의 통화 정책 앞에서 제가 5.25가 아마 이 마지노선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인데 어떻습니까? 연준 통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대체로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기는 이제 뭐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12월에 네. 50bp 내년에 25bp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제 대체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네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은 지금 연준에서도 그제 지나면서 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 물가 상승보다는 좀 성장에 조금 또 리세션 여부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이런 게 나타나면서 예. 아무래도 12월 그 FOMC 하면서 FOMC 회의 끝나면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점도표를 지난번 FOMC 끝나면서는 파월 의장께서 예. 점도표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내년 초에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더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내년도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흥국이 IMF로부터의 계속된 그 자문 아닌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환율 전쟁 또는 환율 방어 이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킹 달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신흥국들이 스크래치를 받은 건 뭐 사실인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양털깎이 했다 당했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
2023년 통화정책이 미 연준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역환율 전쟁 또는 환율 방어 이 문제는 신흥국들에게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될까요? 접근성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2022년은 어떻게 보면 참 시장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 역환율 전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쓸 정도로 그렇죠. 환율 방어 우리 네.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너무 강세가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네. 너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뜨는 과도하게 빠른 속도의 환율 변동이 결국은 이제 국내 경제 각국의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고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서 네. 물가 상승률이 급격해지면서 국내에 서민 생활들이 크게 이제 악화되면서 좀 환율 방어를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환율이 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네. 개별 국가들의 충격은 조금 덜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빠르게 상승된 효과들이 네. 점차적으로 국내에 파급 실질적으로 파급이 되면서 그 영향도 아마 금년 말 내년 초에 네. 조금 더 좀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다만 좀 2023년도에 좀 미국이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고 한다면은 또 그에 따라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좀 충격을 특히 이제 대건전성이 좋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버텨나겠습니다만은 네. 대건전성 문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내부 경제 구조가 취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환율이나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좀 확산되면서 조금 더 충격을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흥국의 환율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성품을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신흥국인데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 문제도 상당히 위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고려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통화 정책을 쓰면 또 하나의 이제 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자금 경색 부분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유동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미국 특히 미국 국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네. 예년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19년 말에 약 16.7조 달러였다면 22년 9월 기준으로 23.7조 원 정도로 해서 네.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에 비해서 수요 기반은 점차로 축소된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동안 그 시장 조성 기능을 해왔던 그 딜러들이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해서 그 여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 등이 이제 자국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채를 오히려 내다 팔면서 네. 외국들의 수요 기반도 좀 많이 약화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이제 또 양적 긴축도 한다 그러면서 또 저기 수요 기반들이 이제 많이 축소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문제가 좀 많이 좀 악화됐던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좀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달러 유동성 지표로 볼 수 있는 FRA-OIS 비율 스프레드 것도 네. 환율 그 유동성 지표를 하던 스프레드도 9월 중순에 1BP였다면은 11월 초에는 50BP 상승하는 등해서 굉장히 이제 유동성 지표들도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점점 악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력도 좀 많이 안 좋아질 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것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력 문제를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드가 1BP 하던 게 50BP까지 올라가 버려서 유동성이 잠겨졌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경험을 했었지 않습니까? 98년도 외환위기 때 저금리를 틈타서 수많은 외환 자금을 빌려 와서 그거를 해외 투자하고 국내 투자하다가 결국은 그게 오버 과잉 투자된 부분이 외환위기로 몰았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비슷한 상황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자금에도 아마 2008년 이후에 제로금리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는 금융기관들이
자금 여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면서 환율 방어 문제가 좀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원장님 놓고 보시면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율이 안정돼 방어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 여건들도 개선되면서 환율 또 정부에서도 나름 환율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타임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의 수출 기업에 대한 선물 환율들 선물환을 좀 매입해 준다거나 또는 기금 이런 것들의 환해지 비율들을 높이면서 시장에서 그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빠르게 안정을 해왔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 인상에 대해서 여러 저희 국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환율 안정을 많이 노력을 해왔고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이 원하는 이런 대책들을 빨리 발표하면서 환율 안정에 이제 크게 이제 기여해온 것 같습니다. 네. 더욱 이제 또 더욱 맞춰서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완화될 거라는 시장 기대가 같이 형성되면서 좀 최근에 좀 환율이 몇 주 정도에서 그냥 급격히 좀 빨리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들이 이제 매번 그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최근 시장 상황이 미 연준에서 이게 통화정책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국 채권시장이나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방어했다는 표현은 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적인 어떤 자연 생태계 원리에 의해서 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제 미국 통화정책 말씀을 제가 여쭤봤으니까 이제는 한번 그 중국 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금융센터는 세계 각국의 어떤 금융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니까 올해 중국의 가장 큰 화두는 흥다그룹에 의한 부동산 개발 투자 분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예산의 어떤 또는 그 대차대조표상의 불일치화 아마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 문제 제가 좀 이따가 봉쇄조치 문제 팍스콘에서 지금 유혈 사태가 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 수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3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오히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봉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이거는 더욱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는 사실상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단한 사실이고 특히 이제 한국 경제에서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중국을 계속 주의 있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중국이 당초 5% 성장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지금은 3% 초반 정도까지 많이 다운돼 유축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다행인 것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성장률이 한 4% 후반대 내지 크게 이전까지 크게 보면 5% 가까이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장애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유축 문제 또 헝다그룹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이 이제 중국 경제에서 중요성을 보면은 은행 대출에서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래요. 가계 자산에서 한 70%. 전체 투자에서 물론 부동산 연관 투자까지 포함되면 한 30%.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그 부동산 이용권을 정부가 이렇게 민간한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수요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내년도 활성화와 깊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14~15개월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되는 쉽지 않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래도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와 같이 부동산 정책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좀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될 건지를 좀 더 밀착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옐런 재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서 일단 이강 중앙인민총재하고 대화를 좀 나눴고, 또 그저께는 캄보디아에서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 중국 국방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있는 모습을 또 저희들이 들었고,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방금 원장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긴축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헝다그룹이나 이래서 이제 돈을 결국은 풀어야 된다는 식, 그러니까 기조가 지금 약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저희들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터키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터키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은 80%를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중국이 미국과 또는 다른 서방 국가들과 반대 방향으로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미국과 통화 정책 방향에 다른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터키 등 몇몇 국가, 또 일본도 뭐 그렇죠. 다른 이제 경로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자국 경기 보호에 좀 우선적으로 좀 그렇죠.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도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8월을 거쳐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그 중국, 미국과 다른 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존보다 각국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네.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예년보다는 특히 이제 금융위기 시기보다는 좀 다르게 좀 나타나는 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금리 격차 확대에 따라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부터 자본 유출 문제라 이런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고 네. 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왜 금리보다는 아마도 중국의 그 정책 방향 네. 시진핑 3기 3년 임하면서 나타나는 정책 방향 이런 것들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좀 중국 시장에서부터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조금 유출되는 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779억 달러, 채권이 998억 달러 정도 유입이 됐다면은 네. 금년도 같은 1월, 10월까지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 같은 경우 주식이 83억 불, 네. 채권이 한 602억 불 정도 유출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금리 인상과 함께 중국의 그 시장 정책 방향들이 네.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자국 우선주의 내지 좀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좀 이런 가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2022년과 23년에는 마치 각자 도생의 시대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한번 유럽 쪽으로 방향을 옮겨볼까 합니다. 유럽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에너지 위기 또 식량 위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유럽과 내년 유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요 선진국 경제 중에 네. 뭐 좀 유럽 경제가 지금 가장 좀 대체적으로 그렇죠. 어렵고 또 예. 경기 침체 폭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국제 기구라든가 IMF가 네. 공통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라든가 통화 긴축의 그 충격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위기들이 이제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금년 겨울을 넘기면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건지 네. 그러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어느 정도 잡힐 건지 그에 따라 ECB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다소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당분간은 ECB에서도 금리를 좀 더 네. 올릴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네.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네. 경기가 좀 더 유축될 것으로 좀 많이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이용재 원장께서 사실은 그 EBRD라고 해서 유럽 부흥개발은행에도 근무를 하셨었죠. 예, 예, 있었습니다. 그때 계실 때 느낌에 유로존 국가들과 EU 회원들 간의 어떤 멤버십이 약간 틀리잖아요. 19개 국가 또 28개 국가 이렇게 각각 다른데 서로 이런 정책을 놓고 조절하고 할 때
이견이나 이런 갈등은 잘 해결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EBRD 내에서도 이제 EU 국가들, 또 네. 유로 국가들 간에 좀 같이 협의하는 이사들 간에 협의하는 틀이 있었습니다. 아, 예. 정책 이슈가 생기면은 네. 그쪽은 이제 우리하고 좀 문화가 좀 아무래도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예. 각국의 자국들 입장들을 조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조율에 있어서 네. 좀 더 시간이 좀 많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좀 각국의 좀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부딪힐 경우에는 네.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예를 들면 그 당시 같은 경우는 EBRD가 영역 확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있을 때 보니까 그 유럽의 메이저 국가라고 쓴 프랑스 독일하고 영국 간에 영국. 예. 그 당시에도 보면 약간의 견해를 좀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아, 큰 이슈가 생기면 조금 정책 조율에 시간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충돌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럽에 계셨을 때 상황이 이제 어느 뭐 훨씬 더 다른 전문가 분들과 보다도 유럽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최근에 이것도 저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금융속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문제를 다시 다루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할 것인가의 이슈가 있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느낌에 뭐 최근에 영국을 뭐 어느 정도 방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영국을 최근에 뭐 거의 가본 적이 없어서 벌써 예. 갔다 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겠습니다만 네. 사실 브렉시트가 된 거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되지 않았을까. 만약 단순히 경제적인 그 실익으로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국도 브렉시트를 그렇게 갔을까 하는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이제 경제적 충격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 돼서 네. 그것이 정치적으로 좀 아, 이제 우리 브렉시트보다는 같은 유럽 단일 시장으로 가는 게 낫다는 이런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영국 정치 상황이라는 걸 보면은 네. 뭐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경제 충격 크기라든가 그 정치적인 변동 이런 특히 보수당과 그 노동당 간의 예. 정치적인 이런 견해 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유럽 내에서 결국은 뭐 많은 실천자분들이 유럽 경제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지 모르는데 유럽 경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경제도 세계 3대 지정학적인 위치를 놓고 보면 주요 경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경제에서 과연 헤지모니를 놓고 영국이냐 프랑스냐 독일이냐 이렇게 이제 뭐 쟤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독일이 이 유럽 경제 전반적인 리더십을 이끌고 갈 수 있을는지 아니면 뭐 EBRD에 계셨던 것처럼 많은 회원국들 사이의 어떤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유럽 경제 하나의 큰 모멘텀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이 유럽이면 유럽, 또 중국이면 중국, 또 남미나 미국이면 뭐 아메리카 대륙, 또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갈등 소지의 가능성. 앞으로 23년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제 외적인 외생 변수적인 지정학적 요인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어떻게 보면은 그 통화 정책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더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인 갈등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들이 그렇죠. 터졌던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이제 만약 계속 나타난다면은 다소 좀 뭐 내년 하반기에 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빨리 종식이 돼서 네. 에너지나 곡물 분야에 있어서의 좀 공급망 문제들이 좀 빨리 해소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은 이제 뭐 우리한테 좀 직접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미중 간의 네.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IRA 법안 만들고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결국
나중에 우리 경제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좀 대화는 시작하고 있어서 네. 그것이 큰 갈등으로까지는 가지 않기를 좀 저희도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중동에서도 좀 보면은 뭐 최근 좀 다소 좀 그렇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간의 관계가 조금 나아지는 데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미국 사우디 간의 이제 이런 갈등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소지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좀 아시다시피 미국 이란 간의 핵 협상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에 따라서 사우디 이란 간의 이제 갈등 또 중동 패권을 둘러싼 네. 갈등 발생 소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 지역별로 보면 이쪽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아시아 쪽에는 미중 문제 미중. 중동 또 중동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금도 거의 좌파 정부로 이제 정권이 전부 개체 변 예.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갈등이 좀 발생한 소지가 잠복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문제들에서는 먼저 이제 국제기구나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이런 좀 갈등을 좀 해결하고 해서 국제 간의 정책 공조를 틀을 네. 빨리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예. 국제 이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개도국 경제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뭐라 그럴까요?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금리로서 물가를 막으려고 이제 긴축 정책을 쓰고 이러는 와중에 사실 시장 중에서 가장 경직된 시장이 노동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상승 문제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 경제든 다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 특히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방금 미국, 유럽,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에 내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내지 영향을 우리가 불확실성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뭐 한국 경제 성장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결국 이제 한국 경제 성장과 바로 그렇죠. 직결돼 있고. 예. 특히 한국 경제의 주요 시장을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성장이 둔화되면서 네. 금년도 그 충격들이 이제 국내 경제 바로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더욱이 내년도에도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이제 거의 더 작년에 6%, 금년 3%, 내년 2%대로 바라보고 있어서 크게 더구나 그에 따라서 교육량도 축소되면서 네. 뭐 어제 한국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제 벌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네. 국내 기관들도 1%대에서 성장을 그렇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은 좀 안 좋아질 거로 좀 보이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특히 이제 중국 경제 아무래도 가장 내년도 경제에서 주요 성장의 관점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좀 중국이 좀 빠르게 좀 리오픈하면서 네. 성장이 정상화로 간다면은 네. 조금 더 우리 경제 이제 그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에너지라든가 이제 곡물 등 그 글로벌 공급망 위기들도 빨리 해소돼서 이런 부분이 완화된다면은 네. 빨리 이제 빠르게 이제 우리도 수출 증가되고 수입의 이제 에너지 가격도 하락되면서 네. 좀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이 플러스로 빨리 반전이 된다면은 네. 경제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예.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의 통화 긴축이 장기화되고 또 반면에 또 중국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서 지금 봉쇄 정책들이 또 봉쇄 해제가 늦어진다면은 네. 이것들이 좀 우리에게 더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경기 회복 시점을 좀 지연시키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제금융센터이시기 때문에 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로 금융시장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부실 문제 요거를 좀 말씀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채 시장도 괜찮은가 몇 개 대기업에서 건설사에서 이제 요 문제가 한번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금시장 안정성은 어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했던 회사채 채권시장의 문제, 이게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과 연관이 되어서 어떻게 뭐 평가, 나름대로 평가나 분석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예, 저희들이 뭐 국내 금융시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환율 상승 또 그에 따른 이제 국내 금리 해외의 금리 상승이 이제 국내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네. 있어서 예. 그래도 부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특히 환율과 금리 네.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국내에서도 이제 자금 시장에 조금 부담이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더 네. 나아가서는 해외 채권 발행에 있어서도 좀 지난번 흥국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소 여러 가지 그렇죠. 불확실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이런 시장의 이제 불안정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재부, 한국은행, 뭐 금융, 금감원 등 관계 부처들이 이 시장과 이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네. 대화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뭐 증권사 보증 관련돼서 자금 공급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네. 또 이런 대책들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좀 규모도 좀 있게 좀 대응해 나가고 있어서 조금 더 급한 불은 꾸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 경기 회복 속도라든가 네. 해외 시장에 좀 우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좋아진다면은 네. 좀 해소가 좀 쉽게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경기가 계속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그런다면은 부동산 시장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의 내년에 가장 그 주요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회복이 될 것인가에 하나가 달려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경제의 금리 문제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주가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2,400, 2,200선에서 밴드를 형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국제금융센터는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외국인 매도세가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니까 뭐 흔히 좀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들 표현에 의하면 ATM 머신 시장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2023년에 뭐 방금 원장님이 주신 긍정적인 시나리오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 상승 또 그렇죠. 금리 차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예. 순매도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 하락에 또 일부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금년도 이제 이미 상당히 많이 빠졌고 네. 또 이런 그 금리 상승의 이런 기대들이 오늘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서 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금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주요 IB들도 보면은 주가가 이미 전평가되고 있어서 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주로 위험 요인이 나갈 수 있는 그 주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방향,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런 거, 또 특히 위안화라든가 또 엔화 같은 동향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시장의 변화는 좀 밀착 좀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지표들이 변화라든가 투자 그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속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 주신 말씀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상당히 좀 원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 원장님한테 아 원장님 지금 이왕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하셨으니까 뭐 세계 경제 각국마다 주식 시장의 전망이 있고 또 예측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내년도 주가 전망 또 영국이나 유럽 지역의 주가 전망 뭐 스톡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가 침체나 대불황 상태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역시 지켜보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는지 아니면 지금은 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두에서 말씀 주셨지만 내년 3월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그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도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저희 행사 네. 책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네. 내년도 경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불분명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네.
불안정 속에서 회복하는 모습. 예. 범피 로드 투 리커버리라는 말을 그렇죠. 썼었는데요. 예. 그만큼 좀 내년도 경제가 예. 어떤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딱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확신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변화 모습, 특히 예. 연말 연초에 좀 변화 모습과 각국의 정책 대응 방향들을 좀 지켜보면서 네. 대응을 한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는 조금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렇지만 그런 것 다 둔화되지 않을 거란 전제도 내년 초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되고 한 3월경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다는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정책 방향이라든가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페이지 1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분들 견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율은 미 달러화가 제한적인 약세로 전환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주가는 높은 변동성 속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내용에는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 2022년이나 21년만큼 이익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어날까에 대한 조금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런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근데 원장님 이 책을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 팜플렛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는 저희 사이트에 예. 들어오시면은 아. 언제든지 다운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아, 또 그날 예. 행사도 저희들이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발표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아까 좀 참석하신 그 금융연구소 소장님들의 말씀도 직접 필요하시면. 저희 동영상으로 좀 올려놨기 때문에 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께서 국제금융센터에서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벌써 이렇게 업무를 어느 정도 관장하고 계시는 것은 재정경제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뭐 국가금융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이보다는 이제 한 기업의 원장으로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조금은 변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소감하고 지금 주신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한번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정부에서 공무원을 일할 때는 대부분 정책을 만든 기획하고 관리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네. 사실 시장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좀 관람하는 태도랄까 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제 그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만 지금 국제금융센터 보니까 어쩌면 시장에 뭐 직접적 플레이어는 아닙니다만 예. 직접 시장 참가자로의 자세로서 그렇죠. 지금 지켜보고 예. 또 대응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시장 참가자들과 좀 더 다양한 의견도 교환하고 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외부 전문가분들도 모셔갖고 뭐 내부 분들도 한 20여 년씩 뭐 10년 이상씩 그 주가 환율 금리 등을 지켜보시는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만은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시대에는 시간에는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시장과 좀 밀접하게 좀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네.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네. 가능하면 시장이 어떤 방향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네. 좀 여기 시청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시장의 흐름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경제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도 좀 더 밝은 소식, 그 희망찬 소식을 좀 연말에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여러 위험 요인들이 확실한 방향성을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네. 좀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그렇지만 좀 대체로 좀 전망하기를 상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세계 경제 전망하는 것도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 되면서 좀 조금 더 성장세가 높아질 거로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밝은 다시 경제가 정상 네. 정상으로 환원되고 좀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좀 네. 말씀 마칩니다. 예. 원장님 이렇게 해보신 거 어떠세요? 이 국가의 이런 중요 기관에 계시다가 민간에 방금 이제 오셔서 직접 시장 참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이어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다가 한 2년 정도는 민간 기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다시 공직으로 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보면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건 하루하루 또 어떤 시간 단위로 그렇죠. 이렇게 좀 밀접하게 바라보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실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얘기를 들어온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관리하는 자산 항목이 지금 얼마나 축소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아 이게 시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좀 기회가 되면은 좀 시장에 직접 하지 않더라도 좀 옆에서 좀 바짝 지켜보면은 정책에 좀 더 시장과 네. 커뮤니케이션도 좀 쉽고 또 시장이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책에 좀 더 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주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합뉴스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오늘 시간에는 국제금융센터의 이용재 원장님을 모시고 이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내년도 각 국가들의 또는 지역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거로 짐작이 되고 내년 3월이나 2월쯤에 또다시 한번 이용재 원장님 모시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